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원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목요일날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급에서 희귀 카드 합성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벌써 12주차가 왔네요. 20주차까지 총 9번이 남았군요. 이 실험이 끝나면 리니지 엠벤에 이제 글을 한번 또 올려봐야 될것 같네요. 자, 변신 카드 10개, 인형 카드 8개가 나왔습니다. 10차수까지 하면서 말이죠. 각각 50번씩 합성을 했네요. 자, 확률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변신 카드는 20%고 인형 카드는 16%네요. 확률은 이제 차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미세한 차이였죠.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변신 카드가 인형 카드보다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뭐 이제 컬렉션을 보더라도 당연히 변신 카드가 높다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죠. 고급 카드 5번 합성을 하면 한 번꼴 정도로 희귀 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또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변신 카드와 인형 카드를 각각 5회씩 합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 카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자, 번개. 자, 1차는 실패를 했죠. 자, 그러면 2차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합성. 자, 이번에 번개 치겠죠? 안 치네요. 자, 2차도 실패. 자, 3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야, 이게 안 치나요? 예. 자, 4차 도전입니다. 자, 합성. 야, 안 나오는군요. 자, 합성을 한번. 자, 요번은 7지. 야,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했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았네요. 자, 인형 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형 카드는 나오겠죠. 자, 합성. 자, 인형 카드가 나왔군요. 자, 두 번째 합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형 카드가 또 나왔군요. 자, 세 번째 합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자, 다음 네 번째 진행입니다.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 나오지가 않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인형 카드 이제 두 개를 얻었네요. 다음 차수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